안녕하세요, 쇼지마입니다. 정광호입니다. 네. 악 시리즈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은 파라펫. 네. 네. 관련된 누수. 네. 네. 오늘은 네. 주로 이제 방수턱의 얘기를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누수는 지붕의 뚜껑, 네. 그리고 외벽을 통한 누수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백어택이 있어요. 마감재 뒤쪽으로 네, 넘어오는 네, 네, 아주 황당한 누수가 네, 네. 있는데 그게 다 파라펫 쪽에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라펫에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아주 낮게 치는 이제 방수턱, 보통 200mm 정도 네. 올려서 하는 방수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00 정도 올리고 그 위에 난간을 하는 네. 파라펫이 있고, 전체가 다 파라펫인 네. 게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레탄 노출 방수가 국가 표준 시방선은 3mm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프라이머식으로 얇게 네. 바르고 그다음에 중도를 2.5mm. 네. 물론 이제 상상해 보면 경사가 있는 평지붕에 네. 2.5mm를 쭉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잘 안 되죠. 안 되는 잘, 거지. 네. 바닥은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쳐. 네. 네. 근데 벽은 수직이잖아. 네. 근데 벽에 부어봐야 흘러내리는데 벽은 어떻게? 아, 벽은 그 방수가 아니고요. 칠하는 거예요. 미관상의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 칠을 하는 거네. 예, 같이 이렇게 이쁘게 녹색 네. 같은 네. 색으로 네. 없으면 건축주가 뭐라 하니까. 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첫 번째 네. 이제 그 낮은 200mm 정도의 방수턱을 할 때 콘크리트를 한 번에 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게 거푸집을 뜯어내면 레벨이 안 맞아 위가? 대부분 뭐 한 20cm 정도 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원래는 목재로 짜서 틀을 딱 맞춰가지고 해야 이게 딱 수평 맞춰가지고 되는데 아, 그 높이만큼? 네. 근데 현장에서 이걸 목재로 짜려니까 귀찮잖아요. 아, 돈이지 돈. 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600폼이 현장이 많으니까 아. 600폼을 쭉 옆으로 뉘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요. 아, 방수턱은 200인데 거푸집은 600짜리 쓰나? 네, 뭐 600짜리든 400짜리든 일단 어쨌든 현장에 남는 거. 짧은 거 있으면 짧은 거 되고 모자르면 600으로 딱 높여요. 그러면 이게 위에도 고정, 아래도 고정을 해야 되니까 프레타이가 이제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이사이에. 내가 여기다가 저 손 미장 날을 집어넣어서 수평을 딱 펴려고 그래도 20cm마다 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20-30cm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죠. 아, 그냥 이렇게 저 뭐 굴러다니는 아, 목재 가지고 이렇게 쭉쭉 펴주고 아, 끝나요. 그 상태에서 거푸집을 뜯으면 이게 파돌 치겠구나, 상부가. 네, 5cm 아. 이상 왔다 갔다 하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금속 마감을 하든 돌두겁을 덮든 네. 그러면 밑에가 꿀렁꿀렁한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대부분 다 돌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얹을 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뭐 타일 조각이라든지 돌 조각을 가지고 에폭시로 붙여서 높이를 대충 맞춰요. 아, 그러면은 방수 전에 돌을 붙여? 그럼요. 골조 딱 끝나면 돌 바로 딱 시작하는 거죠. 아? 방수를 안 하고? 그렇죠. 이제 위에는 폼 뜯고 있는 상태에서 돌을 붙이기 시작해요. 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층 슬라브를 끝낼 때면 돌이 시작하고 있어야죠. 아, 그리고 옥상 방수 전에 이게 덮는구나. 그렇죠. 두겁이. 네, 네, 네. 아, 그래. 원래는 바닥의 방수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네. 원래는 파라펫 상부까지 덮어야 되거든. 네. 유럽 애들 도면 보면 100% 그렇게 네. 도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시공도 네.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는 도면에 안 써 있어요. 아, 그때 우리 저번에 얘기한 창호 후시공 마감 네. 다음에 창을 붙이니까 네. 결국 창 붙일 때 방수를 같이 하겠구나 나중에. 네, 그쵸. 아, 네. 아, 오케이, 인정. 돌 먼저 쳐. 네. 근데 그 사이는? 그 사이는 이제 뭐 많이 차이 나는 데는 10cm 뭐 적게 나면 5cm 이러면 이제 거기를 다 몰탈로 채우려면 힘들잖아요. 무거운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스티로폼 조각을 가지고 안에다 메꾸고 폼을 쌓아요. 결국 폐기물 쑤셔놓고 그렇죠. 네. 하고 이제 몰탈 미장한다는 거잖아. 네. 그럼 네. 몇 년째면 다 균열 갈 거 아니야. 글로 이제 물이 제일 많이 물이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백어택. 네. 그 전면에서만 누수가 아니라 네. 방수턱을 죄다 넘어오는 최상층의 창틀 위에 누수 그리고 천정의 슬라브 쪽 타고 이제 들어오는 누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거지. 대부분 다 그 파라펫에서 방수턱이라고 네. 만들었는데 그걸 다 오버플로우 해버린다는 거죠. 네. 방금 그런 것처럼. 네. 오케이. 근데 그나마 뒤쪽 면이라도 돌을 붙이면 훨씬 뭐, 낫죠. 훨씬 어쨌든 얘가 일단 실리콘으로 방수가 되니까 코킹이 돼 있으니까. 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코킹이 방수였을까? 글쎄요. 아예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실리콘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실리콘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콘으로 지어진 건축인 거 아니야? 실리콘이 방수면서 접착제, 방수, 마감, 뭐 땜빵 그럼요,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것도 칼라별로.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낮은 방수턱은 현장에서 제작 거푸집을 짜서 정확하게 그쵸. 상부 레벨링을 할 수 있게끔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좀 높은 파라펫 그러니까 그 위에 난간을 하든 말든 어쨌든 높은 파라펫은 한꺼번에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닥을 먼저 치고 붙이고 나서 위에 걸 쳐야죠. 근데 우리 뭐 알다시피 콘크리트의 균열은 항상 이어치기한 부분에서 생기는데 원래는 지수판을 껴야 되잖아요. 근데 지수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도 1은 할지도 안 한다고 보면 되죠. 아, 그럼 파라펫 이어치기한 부분은 지수판이 없다. 그럼 방수턱이 아예 0인데 매년 실리콘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배를 파라펫 쪽으로 잡으면 100% 새는 거잖아. 그건 이제 높은 파라펫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거네. 낮은 파라펫이나 높은 파라펫이나 어쨌든 벽면에 방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액체 방수예요. 우레탄 방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그 액체 방수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직사광선을 딱 쐬면서 그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것을 위장들이 다 액체 방수를 해요. 그걸 또 여러 번 시켜요. 마음의 방수를. 근데 어차피 이거를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다 쪼개질 거잖아요. 근데 균열감은... 이게 균열이 가서 쪼개져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우레탄 말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후 누수의 처리 방법으로서의 우레탄. 그게 너무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방수는 우레탄. 왜냐하면 모든 집이 지수판 없이 파라펫을 쳤고 그거를 끊어치게 한 부분들은 다 그냥 액체 방수를 갖다가 했으니 100집 중에 100집이 전부 다 쪼개졌을 거고 그러면 구배가 좀 안 나오는 곳은 물이 샜을 테니 그럼 이제 우레탄을 바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논리적이다. 많이 해봤어. 근데 나는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우레탄 방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들으면 되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애초에 시작이 잘못돼 있어서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레탄 방수 사지 마세요 라고 한 거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 사실은 도막 방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없거든. 선진국에는 그렇죠. 도막 방수는 기껏해야 기초 측면의 방습의 역할 뭐 그 정도지. 이제는 방수는 다 시트거든.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 강도도 일정, 그리고 그게 파라펫 뒷면도 올라갈 수 있고 상부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시트 방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건축 역사에서 그 타이밍을 잃어버렸지. 그 방법 대신에 이제 잘못된 거 메꾸려고 우레탄 쓰다가 우레탄으로 안 되면 지붕을 한 번 더 지붕을 한 번 더 치잖아. 이게 죄송합니다. 비를 아예 맞추지 마라. 점점 더 이제 강도 높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지붕 더 치는 건 진짜 경관의 측면에서도 큰일 났어. 근데 또 이게 덧지붕 치면 또 여름에 시원해. 근데 그거를 이제 경관에 훼손이 되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입장을 바꾸면 이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방금 없는 거지. 참 꼬였어. 우리가 압축성장 건설 붐하고 하면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건축 공법이 60년대 70년대 건축 공법하고 똑같거든. 물론 이제 건축이란 게 사실 그렇게 빨리 변하는 분야도 아니니까. 하지만 옛날에도 서양인들도 도막 방수 했을 거고 왜냐면 시트 방수라고 할 게 없으니까. 석유화학 제품이 발달하고 뭐 그러면서 시트에다가 모래도 붙여보고 물론 그때 지금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좀 배 아픈 얘기도 하지만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라는 느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수십 년째 평행 구간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사회적 요구 사항도 늘어나고 근데 밑바닥에선 변한 게 없고 자꾸 위에서 문화 디자인 뭐 그러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밑바닥은 내가 좀 당장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살아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어쨌든 오늘은 턱의 문제 일단. 그게 유럽 애들처럼 방수각 다 감아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네. 턱이라도 해서 네. 초기 누수라도 좀 없게끔 하자. 그게 오늘의 주제 네. 거고요. 다음은 이제 두겁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아니, 왜 그래? 잘생긴 사람이 왜 그래? 자.